자, 오늘 삼천포에 나와 있고요. 여기 삼천포 김사관님 만나서 원투 낚시 한번 같이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김사관님 만나볼게요. 김사관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홍길까지. 아이고, 볼 것도 없는데, 저를 갖다 찾아주시고. 요즘에 되게 핫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끄러운 걸 또 와가지고. 저도 되게, 방송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낚시 한번 같이 해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예, 옷이 이렇게 돼 있었네. 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까. 원투를 던져놓고, 네. 나중에 여기서 물이 들면 여기서 문을 해봐도 되거든요. 8시 반부터 물이 드니까. 8시 반. 그 타이밍에 놀이 되겠네. 네. 감시 아무신 게 한번 올라와야 돼. 여기 감성돔도 잡혀요? 예. 네. 근데 사이즈 큰 게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한 개는 여기 4자도 나오고 했는데, 아. 제 옆에 사람이 잡았어. 아. 며칠 전에도 박여사가 20한 4, 5 되는 거 한 마리 잡아갖고 방생했거든요. 저 통발도 걸리고. 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여기서 뭐 쭉 있는 거야, 그냥? 네, 아니, 저 앞에까지만 있어요. 그럼 여기 말고 그럼 절로 가시죠. 절로 갔다, 그냥? 네. 영화. 안녕. 와, 근데 펜션 멋있네요. 여기 모두의 자리라고요? 모두 자리. 모두 자리. 하우스. 여기 김사관님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아, 경치 진짜 멋있네. 여기 자리 왜 이렇게 좋아요? 요것만 싣고 가시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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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주차하면 돼요? 예. 네. 장비 챙겨서. 세팅 한번 해볼까요? 아, 재밌겠네요. 여기 지금 뭐 나와요? 감성돔도 나오고. 장어, 장어. 그러면 경력이 지금 낚시 오래 하셨어요? 동네 낚시. 동네 낚시. 오늘 미끼 개치러니. 김사관님께서 여기 사다 주셔가지고.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네. 입개기를 하는 게 큰 놈들이 보지라고. 입개기를 바늘이 어딨노. 아, 처음에는 그냥 두 마리로 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감성돔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감성돔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뭐가 잡힐지 궁금하네. 우선 짱어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530대 30호 달아가지고 지렁이 두 마리 깨기해서 한 11시 방향 쪽으로 한번 투척해보겠습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원투 때 딱 던졌는데 배가 쓸고 가가지고 낚시 때 막 다 받아서 수장되는 오늘 거예요. 아, 지렁이 와, 다 나왔어. 빨리 가야겠다. 묵꿈치로 또 하나 던져볼게요. 와, 장난 아니시네. 거리 100한 50m 나간 것 같은데. 80. TBO 추 달아가지고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앞에다 던졌어요. 우선 두 대 던져 놓고 놀아볼게요 이제. 낚시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뭘 해볼까요? 일단은 내가 현지인이니까. 네. 핸디캡 두 대. 크기 뭐 마리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 어종 상관없이 그냥. 네. 꼬리 뭐 다 됩니다. 마리수 할까요? 네, 마리수. 마리수 할까요? 그냥 마리수 가죠 그냥. 네, 마리수. 네. 뭐 물살인가? 물살이 그게 안 센데 지금. 물살 안 센데? 뭐? 어, 있다. 아, 아니에요. 처리 때 움직인 것 같은데. 드래그 잠깐 있을 것 같아요. 아,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아, 걸렸어요? 아, 이거. 작은 줄 알았네. 그래, 반을 안 터졌다 그래도. 내기를 뭘로 할? 정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정하시는 거. 그냥 다른 거 이리저리 어차피 마트 장 보러 가면. 네. 그거 그냥 계산하기. 네, 계산하기. 콜 여러분 들었지? 내 핸드캡 줬다. 내한테 뭐라고 만든다. 핸드캡 줬다. 여러분 제가 랩지님 이기 갖고 맛있게 나중에 밥 한번 먹으십니다. 양심 영상에 제가 메인이 되고 계속 나오겠는데 얼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 방송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원래 제한테 망가게 가지고. 네. 전자제품은 내 손에 오면 다 고장이 나요. 뭐 딱 사다 구모 불량 혼나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주기적인 말을 했었어요. 아니, 마이크를 쳤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내가 마이크 딱 차가지고 몇 분 돼도 안 했어. 근데 마이크가 안 돼. 내가 꼭 무슨 근처는 그런 데 있다. 아, 밤 내기는 했는데
그럼 메뉴는 지금 삼겹살? 잡는 거는 그냥 그대로 먹고 고기 구워갖고 뭐 그거를 갖다 구이를 해 먹든지 그렇죠. 뭐 사시미를 썰어 먹든지 둘 다 못 잡으면 골치 아픈데 이거. 아, 못 잡으면 뭐 삼겹살만 먹어야죠. 투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딴짓하고 있으면 갑자기 팍 오더라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물 뭐든지 딴짓을 해야 입질이야. 입질한다 입질한다 입질한다.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입질한다. 확실한 입질 안 들어왔는데? 아니 푹 한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땡겨야 돼? 아니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방금 쳐다보니까 푹 했어. 이것도 지금 뭐 살짝 건드린 것 같은데. 물살 때문에 그랬어요. 물살 끝에 뭐 쓰레기 걸렸을 수도 있고. 걸렸어. 예. 내 거 위로 던지는가 보네. 아 그래요? 내 거 위로 갔네. 나 입질인 줄 알았다. 내 거 위에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지금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왼쪽에는 물려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 그러네. 지금 치네 그쵸? 뭐 달린 거 같은데? 짱은 물 밑에 들어가니까 몰라요. 그럼 올려봐요. 잡힌 거 같아. 와! 잡혔다. 뭐 있어. 와, 좀 무거운데? 무거워. 뭔데요? 빨리 가봐야 돼요. 지금 통발에 걸려요. 파닥파닥 거리죠? 빨리 가보세요. 저기 걸린다. 와, 짱이다. 와, 여러분, 사이즈 좋습니다. 대기 있다 할 때요. 내 삐리 했다. 아까 통통할 때 내가 쿡 한번 하거든. 야, 장어 이거 잠깐만 한 4잔 넘어 지금 한 50, 한 60 되는 것 같은데 60까지라도 50을 50 좀 넘네. 몸통이 엄청 두껍다 이거. 와 오늘 막 지지네. 막 현진 졌다. 물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가 뭐 쑥쑥 들어가는데 쑥쑥 들어왔다 입 들어왔다 잡았다. 나온다 아니 낚싯대 이거 옮겨야 돼. 오른쪽 없는 모습이야. 아 재밌네. 걸렸잖아요. 뭐 잡혔다니까요 이거. 아니야. 툭툭 거리잖아요 지금. 저기랑 걸린 것 같은데. 제가 풀게요. 예 풀었습니다. 저기랑 걸렸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나도 고기 잡혀있어. 잡혔잖아요. 와 잡혔다고 했잖아. 있지. 선배님. 내 것도 물리 있었으면 내가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1대1입니다. 저도 물리 있었다 얘. 와 양치님이 먼저 올려갖고 쫀댕이. 와 엄청 크다. 와 이거 튀겨 먹으면 맛있겠다. 1대1. 엄청 크다 쫀댕이. 이 정도면 큰 거죠 쫀댕이가. 사이즈 좋죠. 여기에서 감성돔 잡는 거 아니야? 감성돔은 감을 때도 계속 입질해요 이렇게. 야 좋았어요. 아니 작가님 저 이기려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2대 1짜리잖아 지금. 2대 한 대잖아요 지금. 나는 바늘 한 개인데 바늘 3개 달고 있다 지금. 나 바늘 한 개인데 량진이 바늘 4개야 4개. 이 낚싯대 2대하고 1대 이게 아니고 바늘로 해야 되겠네 바늘로. 저도 그렇지만 내 자리는 깨끗이 화장실 가서 쌀 것만 싸고 깨끗이 싸고 이게 아니고 내가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이. 쏨뱅이 잡았을 때 막 꽝 지르더라니까 문어배를 감았는데 내 거를 감은 거라. 그래가지고 풀어줘서 저기서 줄을 풀어달랬어. 그래가지고 감는데 무겁더라고. 그래 쏨뱅이 걸릴때 딱 잡으면 일단 텐션이 살아난다 텐션이. 또 걸린 거 같은데? 슬랩으로 한번 바늘 붙을게. 맞다 그게 바늘 터진 거야. 하나 둘 셋. 왜? 또 부부부 해서 물었다. 오케이. 안 되는데 2대1인데. 뭐 매달려 있긴 한 것 같은데. 짱어네. 짱어. 또 짱어 나왔다. 양친 또 잡았다. 뭘 때리다 지금 내 지게 생겼다 지금. 야 웃잖아 이거. 물이 그 물이. 짱어 한 수다. 이 장어는 뒤체장이 35cm입니다. 자, 와우. 배 갔으니까 이제 시원하게. 발목 거기 부셨구나. 제일 짜증나는데 목소마 밑에 안 끼는 거. 양말을 좀 긴 거 신으셔야 되겠네.
어? 아니 물살 어? 물살 물살이야? 오씨 어 줄었다 안돼 빨리 한 마리 잡으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씨 깜짝 놀랐어 똥덩이 통통통통 물살이 세면 낚시하기 힘들어져요 이제. 와 물살 엄청 세네 이렇게 막 끌고 갈 정도면 문어인가? 이거 뭐 무거운데? 와 엄청 무거워 묵직했었는데 오다가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풀이 걸리다가 빠지는 아. 확률이 높아요 오이씨. 이게 물살이 세진다 거의 접어야 돼 네. 이겼으니까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 아 내가 이따 짓어 여러분 2대 1 현진이 짓습니다 지금 물살도 세고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지금 양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식사를 안 했거든요 잡은 거 하고 그렇구나. 지금 같이 식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는 여기까지 뿅 손질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잡아놓은 거 요거는 방금 잡은 거 선뱅이는 구이 할 겁니다 구이 칼에 얹어 칼에 얹어 와 이 무슨 고기를 먹은 거 소화가 아직 안 됐네 아니 이 칼로 누가 잘랐네 잘라가지고 미끼를 썼네 아예 이거 노래미 꼴인데 구이 해면 진짜 맛있겠다 짱어 이야 이거 짱어 손질이 어렵다고 하던데 어휴 살아서 난리다 와 베끼는 거 와 이렇게 베끼는구나 야 한번 쏴 바로 모가지 따입니다 신경이 딱 끊어지니까 머리가 안 움직이네 토막을 내고 손질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굉장히 계시면 네. 뭐 뭣도 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놓고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뼈예요? 네. 와 응, 먹지 않아요? 뼈 먹으면 돼요 다 버릴 거예요 발라가지고 다리 깎는 거죠 네 하나 데웠네 그 살아도 돼요? 삼천포? 어때요? 어, 손질 다 끝난 거예요? 네, 와.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고양이 밥 줄 건데 손질하고 나고 깨끗이 안에 내장하고 막 묻어 있거든 이런 거 깨끗이 잘 처리해야 됩니다 돌 같은 걸로 하면 편한데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새치 본 거 같네 한번 새꽃이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잡은 거 이렇게 손질했습니다 구이용으로 만들었어요 구이용 자 요거는 낙엽사표 삼겹살 오늘 내가 찢다 이거 오늘 아 지갖고 내가 오늘 삼겹살 써는 기다 오 멋있다 손이 살아있네 짱어 이거 새꽃이는 한 번도 안 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뼈를 쪼섰기 때문에 뼈가 안 돼요 맛있다 와, 바로 잡아서 이렇게 또 해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재미로 낚시한다 아닙니까? 귀가 막히네 자, 반갑습니다 하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간식 났었는데 아, 딱이다 아. 다음은 생기자, 조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에서 낚여 먹고 여기가 뼈가 연하네요? 응. 그래서 뼈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먹더라고요, 또. 안 먹어봐서 그래, 안 먹어봐서. 손질게요. 까지도 없어요. 그냥, 그냥 뭐 찢는 것만 있으면 까지 뭐 찔리는 거 이런 거 본데. 그래서 뼈를 이렇게 딱딱 얇게 떴잖아요. 만드세요, 새꽃이. 네, 자, 한 점 해보겠습니다. 와.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럼 쭉 여기서 거주 하신 거예요? 아, 원래 여기. 이 짱어도 이거 사 먹으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키로에 7만 원인가? 아, 오래. 이제 맛있을 거죠? 와, 이거 생선 잘했다. 뭐 끝에만 떼 먹어야죠. 어우. 맛있죠? 네. 짭조름하니 맛있어. 엄청 네. 좀 조기 맛도 나고. 아, 조기. 살이 엄청 많네. 짱이 아니었네. 응. 풍푸는 거 아니죠, 저?
나는 밥하고 삼겹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인데 항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근데 민물고기도 구워 먹잖아요. 먹긴 먹는데 맛없다고 안 먹잖아요. 매운탕 많이 해보세요. 네, 매운탕은 배는 바로 먹어야 되는데 구이는 냉동 질려 먹으면 돼요. 멀리서 또 일이 오시는데 몸모시는 또 해야 될까 아니라 우치 또 알맞게 또 고기까지 잡아갖고 또 딱이다 딱 장어뼈 고기는 버릴 게 없다. 다 먹으면 된다고 막 고소하네. 아 오늘 자 여러분 배 터지게 무우십니다. 남은 거 마저 묵기거든 게 음식 버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지님 오셔가지고 낚시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양지님 오늘 좀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고 장어 손질하는 것도 처음 보고 또 이제 직접 새꼬시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실이 좋았다 이기다. 뭐 말 안 해도 뭐 이거는 뭐 조건 좋았다 이기다 맞지? 네.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 12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이제 영상은 마무리하고 삼촌뻑 김사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양치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좀 많이 사랑해 주셨어 좀 그거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